한석준, 김미진, 거 없는 루머. 한석준, 김미진 결혼과 이혼. 한석준 이혼 이유. 아나운서 한석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만에 플라우스의 방송 출연을 한 한석준 아나운서가 개인사가 안 좋다고 자폭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경규가 한석준에 대해서 아나운서 중 최고의 비주얼이다. 키로 보나 얼굴로 보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한석준은 개인사가 안 좋다고 자폭을 했지요. 한석준의 갑작스러운 자폭과 이혼 언급에 당황한 조우종은 한석준에게 노래 하나 하라고 분위기 전환을 꾀했지만 한석준은 내가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다. 올해는 노래 안 하기로 했다고 거부해 웃음을 자아냈죠. 한석준은 지난 2013년 12월 전한국 경제TV 아나운서 김미진과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한석준이 말하는 개인사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석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준 프로필. 한석준 나이는 1975년 6월 11일 생으로 한국 나이 40세입니다. 조우종 아나운서보다 한 살 연상이지요. 한석준 데뷔는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는데요. KBS에서 계속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지만 2014년 10월 29일 KBS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2011년 2월에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유학을 한다며 휴직을 한 뒤 1년 만인 2012년 2월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석준 고향은 서울특별시이며 한석준 학력, 학교는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입니다. 한석준 종교는 천주교이지요. 한석준 잘생긴 비주얼과 진행 실력 때문에 KBS에서 가장 밀어주는 아나운서였는데요. 한석준은 인생 자체가 엘리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석준 집안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한석준 아버지가 변호사이며 한석준이 강남 토박이 출신의 고려대 출신의 아나운서이기 때문입니다. 한석준 재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한석준은 이혼 후 현재 돌아온 싱글이랍니다. 한석준 김미진 결혼 사진. 한석준 김미진 결혼과 이혼. 한석준이 방송에서 좋지 않은 개인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석준 결혼은 2006년 12월 18일 아나운서 김미진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부부로 당시 화제가 되었었죠. 김미진 나이는 한석준보다 3살 연하인데요. 김미진 학력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출신입니다. 지적이면서 단아한 외모를 가진 아나운서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석준 김미진은 김윤지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2004년 약 2년 동안 열애를 한 다음에 200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석준, 김미진 집안이 모두 좋고 엄친아의 배우자감으로 가장 좋은 아나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석준은 방송 활동을 계속하면서 인기를 얻었지만 김미진은 한석준 아내, 한석준 부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게 될 뿐 프리랜서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요. 한석준 별거와 이혼 소식이 들려오자 한석준 루머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한석준 이혼과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찌라시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한석준, 김미진은 근거 없는 루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요. 한석준 이혼 이유. 한석준 이혼 이유와 이혼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한석준 루머처럼 두 사람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 전 오랜 별거를 통하여 마음의 준비를 했고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가 아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이유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연인 사이일 때 몰랐던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을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 오픈해야 하며 이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진, 한석준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혼 7년이나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석준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봐서라도 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존재는 엄청나게 큰 존재이니까 말이지요. 아무튼 한석준이 KBS를 퇴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든지 좋은 모습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힘든 결정을 내린 한석준을 존중해주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